어디
어디 대학을 네. 약간 아 저희들이 이렇게 올 때는 나는 편집자 이런 옷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저희를 위해서 왔으니까 모쪼록 힘내시고 잘 되실 겁니다. 한 교수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스님. 아니, 잠깐만. 그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대표님 나중에 혼자 봐주시죠. 혼자 봐주시죠. 부끄럽습니다. 아니, 스님이 원래 탱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탱화? 네네. 편지를 탱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위할 때, 흑동골의 그림을 그 현장에서 그려서 1,000명 정도 나눠주면서 시위하고 네. 서명도 받고 선생님 네. 아침부터 봐야 되겠다지 후쿠시마 방류 막으려고 강화도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있으면서 서명받고 시민들과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회항하는 날 당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 나와 주관.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네,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은 네, 편지에 네, 편지 여기다 놨습니다. 잠깐만. 대표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걸 잘못해서 왔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건강에 모든 게 존재감 생기는 거니까 되게 수고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모경원 대장부지를 마치고 장명. 아까 내가 현관하겠어 만났는데. 마시지 마시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세요. 올라가지 마시고. 네. 아까 저 안에서 뵀던 분. 예예예. 예. 대표님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이모경원과 함께 광명에서 우리 대표님 정말 힘내시라고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큰 박수. 힘내십시오. 응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힘내십시오. 아, 이제 퇴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앉으셔가지고
영춘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꽤 많네. 네. 충북 4만 3천.
뭐 위에 매트에 올라앉으셔도 돼요. 안녕하십시오. 서울 청년회장입니다. 서울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원님이 계시네.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정말 힘내세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관련 동문청장 회의. 팀장님, 일로 오세요. 이쪽 왔어요. 사진이라도 남겨놔야 돼. 뭐 있어요? 뭐가 좀 찍어서 보내주시죠. 사진 찍으세요. 선생님, 사진 찍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표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네?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색감은 잘 쓰네요. 색감이 좋은 거야? 색감은 못 쓰는 애들이 많고. 그래. 우리나라는 어린 애들도 너무 뭘 잘하는 게 많아서.
예예 그렇게 아동 시절에 이미 뭐 복도를 하셔. 안녕하세요. 현직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그 집사인데 집사인데 저 목사 아니고 집사인데 하고 달려갔었던 분을 봤는데요. 그때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하려고 했지만 살아났던 다윗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방중학교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네, 골리앗 같은 민정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꼭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시오. 이거는 자주 일단 좋은 소음이에요. 구경 아홉 번 좋은 소음이 어떻게 하는데 대표님 방석 앉으시라고 뭐 딱딱한 데 앉으시라고 저번에 라이브 보니까 가벼우시고 막 들리시더라고요. 범위가 가을 목이 있어요. 섬세한 판단. 그걸 위하여 여기가 앞에 걸판 주세요. 그럼 저희가요. 카메라 좀 찍어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걸판 좀 주세요. 네. 아버님도 자리가 너무 커. 저희 바로 찍을게요. 시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나왔어요. 대표님, 내일 수업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시고. 대장 제가 오늘 집에 있다가 걱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건강 조심을. 빨리 무관하십시오. 경호. 뭘 좀 아주 불안해서 경호 바람 좀 신경 쓰이던데.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주시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건조하시고 끝까지 간절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벌판 있으세요. 대표님 건조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사진은 웬만하면 생략하고.
미안한 일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재밌는 글이 이게 반하시네. 간식 중단해 달랍니다. 중단하십시오. 대단한 정성이에요. 울지 마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야, 신경주에서 어디요? 신경주요. 신경주. 신경주. 그 산이네. 일곱 센터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사서 여기 저 모시고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주시고 몇 분이 재밌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몇시쯤이세요? 아, 요것도 이제 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되십시오. 죽은 거 치고 오세요. 네? 건강 관리 잘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단하시랍니다. 다시 중단하시라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호학동이요. 네. 다 같이? 아니, 그. 다 여러 명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건강하세요.
대표님 시키면서요. 감사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하나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갖다 버리면 그래도 안 돼. 현지 있을 좀 지나면 돼. 대표님 저희 문경의 당원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리까지 다치셨네. 문경에서 왔습니다. 예천 유세하실 때 그거 처음인데 그래서 그때가 지금이나 근무하셔야 되는데 근무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힘내시고 너무 오래 끌으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오셔가지고 다시 대열을 준비하셨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빨리 와서 문경 위원장인데 그 문경 위원장 김영선 위원장 김영선 위원장 예천 유세 때는 코로나가 앞으로 못 가서 저기 대표님 앞에 비켜주시면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빼는 좀 힘들어. 내가 오늘 옷 이렇게 휴가 휴지가 있다. 그쵸? 강남에서 왔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양이에요. 이분 주우시라고 가져왔나 봐요. 귀 시끄러운 거. 먹는 건 좀 오해. 양이? 양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양, 대표님하고 양하고 이게 연결돼요? 이것도 양이 있던데.
감사합니다.
해서 조금 네. 저희도 시간이 되어서 때문에 제가 대표님, 저는 순천에서 왔는데 대표님께 작은 기도하고 응원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께 하나 저한테 가보타고 투구를 하나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이건 잠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전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일본은 한국을 지금 초토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대표님 저희 대구권에서 만든 대표님 사진 액자거든요. 요새 대구권 열심히 다니시네. 이재명과 함께 대구권과 함께 화이팅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치기 전에 건강 챙기십시오. 저희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쓰던 그거는 책 이름. 최고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 낮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제 이재명 누가 신기하지 않는다. 뭔 뭐라고? 이재명 너는 이제 더 이상 마음에서 버렸다. 내가? 자기가. 아 그분이. 이유가 우리 거짓말이 아버지한테 같이 있어서? 뭐라고요? 내가 그래. 내가 그 마음의 갈등들. 많이 흩어지겠지. 그렇게 보이는가 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약간의 이런, 어렸을 때 많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뇌는 멀쩡한데 몸이 뇌와 다르게 움직여. 그렇죠. 뭐가 있지 증상들이. 저희 기준으로는 너무 잘 버티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대표님 진짜 의자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머리가 사실 많아요. 아까 부모님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의자가 많이 해보신 거. 네, 관심 많이 해보셔서 감옥에서도 해보고 막 그랬다면서 오래 하려면 대표가 반대해도 무조건 의자를.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문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의자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그거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김홍걸 의원이 그러는데 64살인가 3살에 산책을 싶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 이겨내고 산책을 싶었어요. 13일. 그러니까 13일. 1년 동안 죽나 안 죽나 보고 하신 거였습니다. 토끼띠요? 토끼띠. 본인 어머니랑 똑같고? 제가 용띠. 용띠? 네, 제가 용띠. 8년 번인데 일찍 들어가 있어요, 8월에. 8월에 태어났는데 일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번이어서 64년생이 좀 생각했어. 12월 생일? 63년 11월? 사중에서 봤거든요. 11월? 사중에서 봤거든요. 왔다고 멀리서 인사를 해서 아니 식당 하고 계신데?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 가까이만큼은 요만큼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십시오. 저희가 항상 오기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많이 힘드셔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실 거세요. 네. 마음 잘 전달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어요. 교수님 쉽게 힘내세요. 네. 두 지역구 합쳐서? 감사합니다. 방 의원님은 왜 반응이 없으세요? 동네 사람인데? 우리 꽃세고님 지역구 가기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요.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 이게 이제 한 구석이 지금 운명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아파트값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최근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돼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은 많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졌고 게다가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아주 높아서요.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출렁하면 저희 지역은 연식격하니까. 그래서 저 선거할 때는 관심이 제가 2,700표 차이 되겠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얼마 차이겠어요? 한 2.5. 2.5. 1% 침포. 그래서 서울이, 서울하고 충청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많은데. 네. 미세한 지역에서 잘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작은 차이들을 좀 넘어서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럼요. 이게 또 그렇다면 오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발성도 거의 그게 구성되신 거죠. 다른 우리끼리 사이에 다른 거 찾으면 또 다른 케이팝 같은 게 있어. 그렇죠. 같은 걸 찾으면 너무 많아, 같은 거. 결국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고. 하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년에 저들이 우세를 점하게 되면
법과 재벌까지 다 끌고 있었더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고. 지금 법은 손을 못 대죠. 재산이기 때문에. 퇴행을 그 정도로 막는 거죠.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관계, 이거는 어쨌든 뭐, 최대치고 막고 있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무한대로 망가지. 진짜 망가지는 게 두려울 정도. 아이고. 저희도 워낙 험지여서. 그렇죠. 네, 굉장히 험지입니다. 용인 병이든가 이거. 용인 갑. 갑이 붙죠. 예, 정창민. 서인구가 전혀 소문이 없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네. 어제 아파트를 좀 지어서 많이 좋아지긴. 조금 좋아지죠.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대표님이 한 2.몇%로 이겼고. 그래요? 네. 우리 지역보다 낫네. 이기는 졌어? 졌어. 그때 한 50%? 알죠.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뭐 아주 형편없이 올라졌고. 그치,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시장 같은 경우는 19% 졌으니까. 19%? 아주 세게. 우리 영희시장 후보가 누구였지? 백홍기. 백홍기 시장이요. 김기장님이요. 네, 많이 좋습니다. 수도권의 기초단체장들은요, 인질평가가 매우 성실하게 예민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평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게 지켜보시고. 달라. 그러니까 저도 군수 이런 거하고 달라. 군수 이런 데는 존재 자체가 본인, 그리고 잘 몰라. 네. 근데 이, 내가 성남, 이쪽에서 분당 이런 데 있잖아요. 시장이 뭘 하는지 다 생각.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 예. 대화를 하면 지금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래야 정리방법이야. 그리고 분당의 민심을 되돌리는데 내가 그냥 한 2, 3년이 걸린 거야. 안 믿어. 의심의 눈치를 봐. 내가 동네 순찰을 다니면 새끼 인사받을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집이 걸고. 아. 근데 그래서 경험을 시험했다는 거야. 인덕철을 가고 그래. 분당에. 그때 분당 사는 거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 또 그냥 안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긍을 하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저희는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성남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게 진짜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성남도 그렇고 다른 곳이 안양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뭔가 따라가질 못하는데 저희는 시장님 중에서 감옥을 안 가신 분이 딱 백홍기 시장님 한 분이거든요. 오, 네. 그리고 한 번도 재임이 없었고 재성이 없었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시장님의 단위로 감옥 같이 살아보세요. 성남도 교통도 아니고 변화가 수지나 이런 데 조금 밀리면서 더 잘 난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데 이 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부인다는 그런 것이 예. 정원의 구청장을 보잖아요. 아 그렇죠. 똑같은 벨트인데 그건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한 교훈이었어요 우리한테. 그게 민주당의 아주 안 좋은 지역인데 성수동이 뭐 엄청 이게 강남화되어진 지역이잖아요. 성도 강남보다 더 비싸죠.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큰 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 오 이런 데는 소보다 안 돼요. 수목단에서는 다르다고 그랬죠. 주민들 면담하라고 안 들어주고 이런 그런 소문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은 좀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일은 또 아니니까 예선도 여기서 싸우는 게 우리 일인데 그걸 또 지역 주민들은 서운해라 그런 얘기가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지역을 매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 여기 기어링을 소리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뉴스에 많이 나오면 그래도 아 서울에서 일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그런가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맨날 시장을 뛰고 하지. 국회의원 안 나타나서 의혹하지 마라.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자꾸 나타나는 건 그 일 안 한다는 뜻이야. 맨날 다니면서. 국회의원이 뭐 나온 걸 보이네.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그런 판단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체는 않잖아요. 공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편들은요? 그런 걸 말 안 하고 짓는 우리 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은 책 하루지로 하는 사람들이 이래도요. 저래도 뉴스 많이 나온다고요. 동네 안 나타난다고요. 뉴스 안 나오면 하는 게 없다고 또 하고. 들리는 소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떤 판단 내려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뚝심 있게 자기 가치대로 이제 가는 맞아요.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낮은 자세로? 예. 낮은 자세로 진짜? 조금 더 달라지네요. 여성 의원들이
내가 경기도 사무관 선생님 여성분도 많이 있어요. 목표 비율을 3년 만에 다 달성하고 추가될 생각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꽤 불만이 있었는데 말은 안 한다고. 이게 그렇게 감독분으로 키워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다음부터 자랑도 힘들어.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불안감도 없으니까 도움감도 얼마나 좋아요. 추적이 안 되니까.
같은 거예요. 그것만 얘기를 통과된 거죠. 요청해서 국방장관 즉각 회의하고 오늘은 처신을 유지하고 의결했어요? 저는 상당하게 직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의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포기하자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 논의는 민주주의도 민생도 포기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대표